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한 25년 정도 됐고,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닌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걸꼭 들어보시고 각뭐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4개월 안정기로 들어선 시기고요. 임신 13주부터 16주를 얘기합니다. 임신 4개월로 들어서면서 이제 입덧도 가라앉고 유산의 위험성도 사라져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배도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하고 엄마는 비로소 임신을 즐겁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일은 입덧이 끝난 후에 식욕이 왕성해져서 몸무게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변비나 치질에 걸리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중 관리를 하시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4개월부터는 모체 내에서 혈액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태아에게 많은 혈액이 필요로 합니다. 철분제를 복용하시거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태교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태아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임신 중에 생활 속의 자세를 보면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등을 곧게 펴고 발은 확실히 디딥니다.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되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 두 걸음에 한 계단씩 오르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두 걸음에 한 계단 즉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신발은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 있을 때는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양쪽 다리에 체중을 나눠서 싣고요. 임신 중에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서 있게 됐을 때는 발의 위치를 앞뒤로 비껴두고 앞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울 때는 똑바로 누우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는 쭉 펴고 한쪽 다리는 구부린 자세, 이렇게 심스체이라고 하는데 이 체위를 취하는 것이 임신 중에 가장 몸이 편안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놓고 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앉을 때는 의자를 바짝 당겨서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밀어넣고 앉고요.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은 직각이 돼야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앉을 때도 되도록 벽에 등을 똑바로 붙이고 앉되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앞으로 끌어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는 임신 전처럼 배에 힘을 주고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린 다음에 두 팔로 바닥을 짚고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나되 허리와 배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선체로 허리만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피하고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물건을 잡은 다음에 되도록 물건을 몸에 붙여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편 채로 무릎을 펴고 일어섭니다. 임신 13주는 이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데 태아는 한 7cm 정도, 45g 5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 자궁은 이제 골반 밖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방광을 누르던 압력이 이제 줄어들고 화장실로 발걸음이 조금 줄게 됩니다. 여분의 베개를 침대에 갖다 놓고 다리에 끼고 자면 잠이 훨씬 쉽게 들고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는 회사의 출산휴가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출산을 전후로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기 크기는 머리끝부터 엉덩이까지를 CRL, 크라운 럼플렌즈라고 보통 재는데 지금 말하는 크기는 다 머리끝부터 엉덩이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휴가를 계획하시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갈수 있는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전, 그러니까 7, 8, 9개월, 그러니까 7개월 전에 휴가 계획을 세워지 7개월 이후에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도 불편하고
일부 해외 항공사에서는 탑승 전에 주치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 7개월 전에 휴가를 갔다 오는 게 좋고, 유방과 유두륜이 이제 점점 커지고 가슴의 변화에 이제 적합하도록 임산부를 위한 브래지어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태아 운동 비디오나 요가를 집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바로 눕는 자세는 불편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눕고, 이 자세는 산소를 더 많이 주게 되고 임산부 신장에도 부담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전검사 때 남편과 함께 오는 것이 나중에 아이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오는 게 좋겠습니다. 산모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요가를 따라하는 거죠. 임신 14주는 태교음악을 듣는 것을 숙제로 하시고, 아기 크기는 한 8에서 10cm, 무게는 30g 정도 됩니다. 입덧이나 유산의 위험이 적어지고 아기가 먹게 될 초유는 벌써 이제 엄마 가슴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산모의 입덧이 완화되고 원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부부생활의 욕구가 증대되면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관계도 해도 되죠. 태교음악을 듣고, 부부가 같이 아기 이름을 짓거나 장명을 미리 부탁해 놓으시고, 과일 샐러드나 야채 스낵을 준비해서 간식으로 드시고, 자궁으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시고,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시고, 너무 가렵거나 질 분비물이 너무 많으면 산부인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산모들이 건망 증세가 나타나곤 하는데, 임신 일기에 메모 습관을 들어서 모든 계획과 약속을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태아가 이제 오줌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오줌이 양수하고 섞이게 되고, 태아는 보통 3시간마다 오줌을 누습니다. 많은 산모가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데 반드시 천연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자궁경관 무력증이 생기는데, 선천적으로 자궁경관이 손상되어 있거나 잦은 임신 중절로 자궁경부가 상해서 자궁경관이 이제 열려있는 것을 말하고, 어느 정도 임신이 진행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양수가 터져서 결국 유산에 이르게 되는 건데, 보통 임신 4, 5개월 무렵 진통이나 통증 없이 양수가 파수되고 유산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확인이 되면 보통 임신 14주에서 16주 무렵에 자궁 입구를 흡수되지 않는 두꺼운 끈으로 이렇게 잡아매서 자궁경관을 단단히 묶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관이 보통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벌어져서 나중에 양막이 이렇게 나와서 양수가 터져버려서 이렇게 유산되는 거니까, 이때 닫혀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 15주는 이제 자궁 대화나 태담을 들려주는 시기고요. 아기 몸무게는 아기 길이는 한 9cm, 10cm, 몸무게는 50g 정도 되고, 태아의 머리부터 눈썹, 체모에 이르기까지 몸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고 태아의 근육이 생성되어서 손을 쪼그리거나 눈을 흘리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빨기까지 합니다. 기형검사는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할 시기고, 양수검사는 기형검사 이상 있거나 기형아 출생 경험이 있거나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양수검사를 권합니다. 지금부터는 태담을 자꾸 들려주는 편이 좋은데, 그리고 허리나 배가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달 변하는 엄마의 몸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태교에 대한 책, 자궁대화에 대한 태교에 대한 책이 태아는 침대다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신 16주 남편과 사진 찍는 게 좋은데, 일단 태아 머리에서 무게까지 길이는 한 10cm에서 11cm, 몸무게는 80g, 그 다음에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호흡의 첫 단계인 심한 딸꾹질을 하기도 하고, 태아는 공기가 아닌 액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딸꾹질 소리는 들릴 수 없습니다. 빠르면 이 시기에 첫 태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임신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되죠. 보통 한 20주쯤 맛보게 되는데 배가 얇은 사람들은 빨리 태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 남편과 사진을 찍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잠이 잘 안 오면 취침 전에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따뜻한 한 잔을 우유를 드셔보는 게 좋겠습니다. 태아의 태동을 느꼈다면 이제 그 태동의 느낌을 적어보는 것도, 태아 일기에 적어보는 것도 좋겠고요. 임신 중에 최고 보약은 웃음입니다. 친구들과 유쾌한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시고, 이제 엄마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태아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태교를 시작하시는데요. 태아는 뇌세포가 활발히 만들어지는 임신 24주에서 26주부터 오감을 모두 느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각하고 청각은 임신 6개월, 미각하고 후각은 임신 7개월부터 느끼고, 촉각은 엄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음악 태교,
태담태교, 음식태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죠. 태담태교는 태아가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인지 알려진 사실인데, 갓 태어난 아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찾아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제 태아의 애칭을 정해 놓고 이름도 부르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태아에게 말을 많이 걸어보는 건데요.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태담태교나 태아하고 같이 자궁대화를 하는 것을 많이 하신 분이 훌륭하고 천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음악태교는 이제 음악이 태아의 뇌신경망을 급속도로 확산시켜서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고, 태담에 이은 가장 효과적인 태교법인데, 음악태교는 알파파를 이야기시켜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태어나는데, 보통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때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 듣는 것이 좋고, 이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엄마가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긍정적인 음악이 바로 최고의 태교 음악이라는 거죠. 클래식 음악만이 좋은 음악은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아빠 태교인데, 아빠의 음성이 태아의 뇌를 명상 상태의 뇌파, 알파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집중력이나 창의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빠의 목소리를 태아에게 들려주고, 매일 10분 정도 규칙적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 태교는 엄마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물론 아빠 스스로도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음식 태교인데요. 엄마가 잘 먹고 건강해야지 아기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뼈하고 살, 피를 만드는 칼슘, 철분은 평소에 3배 이상 드시는 게 좋고,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 비타민D. 철분은 비타민C가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은 비타민D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는 게 좋고, 뭐 라면, 피자, 햄버거 이런 콜라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 태교를 열심히 하시고, 임신 중에 먹거리는 임신 기간 동안 영양 섭취가 엄마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산소와 영양 공급원이 태반이 되기 때문에, 이 태반이 이제 태아하고 모체가 단단히 맺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임신 기간 동안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서 엄마하고 아기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게 좋고, 엄마가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으면 잘 드셔야 됩니다. 같이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남편과. 이제 임신 중에 건망증 증세가 있다는데, 매우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영국의 연구진이 전에 그 조사를 했더니, 임신 기간 중에 임산부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임신 중에는 뇌세포 용량이 줄어들었다가 출산 후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현상은 임신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미국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임신 기간 동안 단기 기억력, 집중력,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응력 등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쨌든 애기 나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면모한 습관을 들이거나 중요한 물건들은 일정한 장소에 두어서 건망증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고, 뭐 건망증은 임산부의 생활을 단순화하는 실마리로서 작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천히 목욕을 즐기거나 여유를 갖고 산책하거나 뭐 외식, 독서 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망증은 스트레스에서 심해질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실은 스트레스가 받으면 빨리 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실은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치과치료. 임신 중에 치과치료를 받으려면 임신 4개월에 받는 게 좋은데, 3개월 지나서 임신을 하면 호르몬 영향으로 구강 환경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나 잇몸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나 잇몸병 등의 증세가 심하면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치과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셔야 합니다. 임신 4개월에 이제 기형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임신 소식을 접하고 나면 이제 예비 엄마나 아빠가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딸이었으면 좋겠다,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예쁜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임신 기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였으면 하는 바람만이 간절했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10개인지부터 확인하게 된다는 말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모든 임산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유전적인 결함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그 부부 사이에서도 기형은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형암세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형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환경오염이나 약물 남용, 그다음에 고령 임신 등으로 인해서 기형아의 출산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산전검사라고 불리는 기형아검사를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기형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혹은 쿼드 테스트라고 3중 또는 4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4주에서 20주 사이에 이제 실시하는 검사고요. 보통 엄마의 피를 뽑아서 태반을 통해 모체 내로 들어온 태아 당 단백질을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윤모 성선 자극 호르몬, 휴머코리오닌 고나노트로핀, 이니빈 이네 가지 수치를 측정해서 정상치에 왔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 여부로 염색체 이상을 동반한 유전병인 다운증후군, 태아 신경관 결손, 태아 복부 결손 이런 걸 선별해내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양수검사나 정밀 초음파 같은 세부 검사를 통해서 염색기 이상을 포함한 일부 기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 목적은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복벽 기형을 측정하고 임산부 피로 측정을 하고 14주에서 20주 사이 하고 위험도가 증가하면 양수 검사를 시행하죠. 그래서 이제 확진은 염색체 이상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 핵형을 확인해서 하고 이제 신경관 결손이나 복벽 결손이 있을 경우는 양수검사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존재 유무라든가 정밀초음파로 태아 기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상했을 때 양수검사나 양수천자를 하는데 특히 양수검사라고 불리는 이 검사가 주사바늘로 자궁 내에서 양수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추출한 태아 세포를 배양해서 염색체 핵형을 분석하는 건데요. 보통 15주에서 18주 사이에 시행하는 이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기 위한 거고 되게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여부를 알수 있고 이분 척추, 문해아 등 신경관 결손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고 이제 양수 검사는 초음파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태아가 다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질출혈, 복통, 양수가 파열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고 태아에게 자연유산, 자궁 내 감염, 조기 진통도 유발을 낼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되게 0.1에서 0.3%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대개 양수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애기 머리나 심장을 피해서 탯줄을 피해서 이렇게 양수가 많은 곳에 긴 주사바늘로서 양수를 뽑는 겁니다. 임신 중에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히 응급일 경우는 24시간 가능한데 병원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31-860-6000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